앞서 태용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나라에 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부적응자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경선에서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하라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논평은 자유이지만 사실은 신성합니다.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4.3 사건 관련 정부 진상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김일성의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면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의 부분을 보면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조직적 반경찰 활동으로 명시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진상조사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조직적 반경찰 활동으로 명시한 것이 제가 제일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다음으로 규명해야 할 문제는 제주 4.3 사건에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일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얘기한다면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자들은 미군종의 체포를 피해 평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소련 공산당의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권은 김일성의 평양 주황으로 이관된 상태였습니다. 김일성은 유엔 남북 총선거와 50 단선 반대를 당 결정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습니다. 따라서 남로당 주황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다음으로 공산당의 운영 방식을 보아도 김일성의 개입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로 운영됩니다. 유일관리제란 중앙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지 않아도 처벌받고 중앙당의 지시가 없는 문제를 자의대로 결정해도 처벌받는 강철 같은 당 운영 방식입니다. 제가 100번 양보하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제주도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중앙당의 당론과 배치되게 무장폭동을 결정했다가 후에 김일성의 호가를 받지 못했다면 도중에 중단하고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도주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그렇게 오래 장기화될 수도 없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생길 것이 뻔한 무장폭동을 김일성이 이끄는 평양중앙의 지시나 허가 없이 제주도당의 결정만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산당의 작동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3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입니다. 4.3 사건은 당시 평양중앙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헌영은 소련 스탈린에게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 정권 수립 반대 저항은 자기가 총지휘하고 있는 것이지 김일성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평양 중앙의 지휘권을 자기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비밀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문제는 스탈린이 박헌영이 보낸 비밀 편지를 모두 김일성에게 다시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갈등은 6.25 전부터 시작되었고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도당 지도자들을 숙청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김일성은 남로당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북한당 역사 어디에서도 크게 다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만은 유벌나게 내세워주었습니다. 남로당의 다른 지도자들인 박헌용, 이순용, 이승협 등과 함께 다른 지도자들은 처형되거나 숙청되었지만 김달삼, 고진희 등 무장폭동 주모자들은 배를 타고 북한으로 도주했고 북한으로 올라가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후에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었습니다.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잘 다루어주지 않는 김일성이지만 제주 4.3 사건만은 다부작 드라마 한나의 메아리를 만들어 김씨 일가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까지 이용했습니다.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지금은 좌우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4.3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족들에 대한 국가 폭력이 지나쳤다는 것과 남로당 봉기론이 양립해야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이 정확히 전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국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후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